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몸만 회복 훈련입니다. 제가 완치 훈련이나 또는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 첫 번째 단계로 항상 내 몸만 회복 훈련을 말씀드렸죠. 그런데요, 완치 훈련 또는 스트레스 때만 이 내 몸만 회복 훈련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야말로요, 정말 평소에 건강관리에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그 건강관리에 어떤 방법을 아세요? 뭐 흔히 하는 방법, 나쁜 음식 가려 먹기, 좋은 음식 골라 먹기, 뭐 몸에 좋다는 뭐 식품, 건강식품 찾아 먹기, 아니면은 뭐 어떤 약, 뭐 비타민이라든지 뭐 또는 무슨 주사, 어떤 시술, 아니면 운동,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꼽죠. 네? 예. 근데 이거보다도요, 내 몸만 회복훈련이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어렵지도 않아요. 돈도 들지 않고요.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까요? 내 몸만 회복훈련, 모두 일곱 단계입니다. 모두 일곱 단계. 하나씩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내 몸만 받아들이기. 두 번째가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기, 기상하기입니다. 세 번째가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기. 네 번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10% 덜하기입니다. 다섯 번째가요, 숙면 훈련이고요. 여섯 번째가 물 2리터 더 마시기. 그리고 일곱 번째가, 여기 마지막입니다, 남긴 기력으로, 10%를 덜 했으니까 남긴 기력이 있겠죠. 남긴 기력으로 매일 운동하기. 이렇게 모두 7가지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려 볼까요? 첫 번째, 내 몸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현재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입니다. 항상 그 현재의 내 몸만을 싫어해요. 아니면은 과거에 가졌던 몸으로 시작하려고 해요. 이건 현재 내 몸은 없었던 거고 잘못된 거고 과거에 있었던 것, 이것을 내 거로, 현재 내 거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것, 거기서 시작하려 그래요. 그러면은 참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지금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는 현재지, 과거나 미래 또는 남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현재의 내 몸,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내 마음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시작이죠. 두 번째는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입니다. 보통은 이제 늦게 자면 늦게 일어나고 또는 뭐 하루에 몇 시간을 잔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자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뭐 6시에 일어난다고 정했으면은요, 늘 같은 시간에 6시에 일어나라는 겁니다. 주중 주말이 없습니다. 또는 뭐 방학 휴가도 없고요. 네. 동물들 보세요.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주중 주말 방학 휴가는 이 사람이 정한 거지, 예, 몸에는요 늘 같은 시간이 가장 좋은 거거든요. 네,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세 번째는요, 일정식입니다. 같은 시간에 밥 먹기죠. 세 끼를 먹는다고 할까요? 뭐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뭐 6시 이렇게 이제 정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뭘 먹는 건 상관없습니다. 뭐 아침에 토스트, 뭐 우유 한 잔 상관없습니다. 커피 한 잔에 뭐 크래커 하나, 이것도 관계없어요. 뭐 과자로 먹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고요, 시간을 정해놨으면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드시 시간 정해놓고 먹는 걸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식이 아닌 걸 뭐라 그럴까요? 간식이라고 하죠. 간식도 먹어도 됩니다. 근데 주식과 간식의 차이점은 뭘까요? 주식은 정한 시간에 반드시 먹는 게 주식이고요, 간식은 아무 때나 먹어도 되는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게 간식입니다. 주식의 간식의 차,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녁 시간을 6시로 정했는데 친구랑 만나서 회식을 하기로 했어요. 그게 7시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죠? 네, 6시에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뭐 꼭 많이 안 먹어도 돼요. 꼭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주식이죠. 그럼 7시에 회식하게 할 때 먹는 건 뭐겠습니까? 간식입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주식이지, 뭐 아무리 뭐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을 먹어도 시간이 안 맞으면 그것은 간식입니다. 주식과 간식이 그 음식의 종류만 다른 게 아니라
혹시 차려놓고 먹으면은 주식, 또는 뭐 서서 먹거나 뭐 가다가 먹거나 그냥 집어 먹거나 이거를 간식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려 먹건 안 차려 먹건 뭐 서서 먹건 앉아서 먹건 여하튼 정한 시간에 먹으면 그게 주식입니다. 정하지 않은 시간에 먹으면은 정찬을 해도 간식이죠. 네 번째가 가장 핵심인 하루 10% 덜하기입니다. 뭘 덜하느냐? 당연히 일을 덜해야 되고요. 일만 덜하는 게 아니고요. 놀기, 모임, 또는 생각, 아니면 운동 이런 것도 다 덜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닥터가 덜하라 그랬더니요. 나 이미 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아요.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해서 덜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10% 덜하기는 과거나 뭐 내가 이만큼 해야 되는데 책임에서 덜하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에서 덜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아무리 적게 해도 거기서 10%를 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기게 됩니다. 그 10% 덜한 만큼 남기게 되죠. 그거를 어떻게 알게 되느냐? 남기면은요, 뭔가가 편해요. 그래서 제일 알 수 있는 방법이 잘 때 내가 이렇게 피곤한 게 아니라 뭔가 조금 여유가 있다, 또는 깼을 때 뭔가 여유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게 바로 덜하고 남긴 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셨으면은요, 이제 다섯 번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숙면 훈련입니다. 숙면 훈련부터 말씀드리면은요, 이게 밤에 안 자기 훈련이거든요. 네, 안 자려고 할수록 내 몸은 나를 숙면을 취하게 합니다. 근데 요령이 있어요. 아까 기상 시간을 정해라 그랬잖아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라. 그리고 목표가 뭐냐면은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데 중간에 안 깨고 자게 만드는 게 숙면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취침 시간보다 30분을 늦게 정하세요. 이게 어떤 시간이냐면은 졸리면 누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졸리면 누울 수 있는 시간 이전에는 절대로 졸면 안 됩니다. 그 시간 이후에도 뭐 아까 6시에 기상하고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11시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훈련을 시작할 때는 거기다 30분을 늦춰서 11시 30분에 졸리면 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시 30분 이후에도 졸립지 않으면 절대 누워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안 자기 훈련이거든요. 네, 누운다는 건 우리가 자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으로 자지 않아도 졸리면 누울 수 있기 때문에 누우면은 내 몸이 알아서 자게 합니다. 졸려서 누웠는데 깨어 있잖아요. 그럼 바로 일어나세요. 또 안 자기를 하는데 안 자기가 아니고요. 뭐 일을 한다든지 뭐 또 논다든지 아니면 쉰다든지 이런 걸 하시면 됩니다. 6시를 정했다면은요, 새벽 4시가 처음에는 필요한 시간이 돼요. 그래서 새벽 4시 이전에 혹시라도 깼다 그러면은 졸리면 또 누울 수 있습니다. 새벽 4시 이후에 깼다 그러면은 그만 자세요. 네, 그러니까 안 자면 안 잘수록 내가 정한 시간에 일어나게 되고, 두 번째 중간에 안 깨게 되는 숙면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숙면 훈련과 반드시 같이 해야 될 게 쉼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점점 안 자게 되기 때문에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낮에 충분히 쉬어둬야 되는데요. 그런데 졸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밤에 숙면이 안 돼요. 그래서 낮에는 쉼 훈련과 안 졸기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쉼 훈련은 어떻게 하느냐? 어떤 게 쉼이냐? 몸도 안 움직이고 제일 안 움직여야 될 게 생각입니다. 네, 몸은 안 움직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TV를 봐요. 네, 아니면은 뭐 동영상을 봐요. 아니면은 생각에 빠져 있어요. 이거는 쉼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설명드렸던 생각 중지 훈련이 쉼 훈련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냥 멍 때리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생각 중지 훈련을 하시든지 그러면 쉼 훈련이 되는데요. 깜빡하면은 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졸기는 어떻게 하느냐? 안 졸기는 몸을 움직여야 돼요. 내 생각으로 뭐 혀를 깨문다 이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내 머리를 흔든다 이거 가지고 안 되고요. 앉아서는 안 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게 실내에서 안 되면은요, 아예 바깥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뭐 바깥에 나가서 뭐 오래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들락날락해도 잠만 깨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들락날락 해보세요. 그러면은 안 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쉼 안 졸기 훈련, 밤에는 안 자기 숙면 훈련, 이렇게 하시면은 쉰 숙면 훈련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요, 물 2리터 이상 마시기인데요. 이것은 특히 여성들한테 더 해당이 됩니다. 뭐 남성들도 이렇게 하시면은 좋고요. 이미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물 대신은 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나 뭐 커피나 블랙커피나 아니면 하여튼 물 대신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미네랄 워터라든지 무슨 수라든지 이렇게 이름 붙은 것들. 이건 물이 아닙니다. 이건 다 음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수한 물로서 2리터 이상을 마셔야 됩니다. 물 대신으로 물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하여튼 물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처음 물을 마실 때는 되게 이게 어렵거든요. 실제로 이게 마시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정말 물 대신, 정말 물 같은 게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가 탄산수입니다. 탄산 음료하고 혼돈하지 마세요. 그냥 탄산만 들어간 향이 없는 게더 좋습니다. 대개는 이제 레몬 향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레몬 향이 아닌 그냥 순수한 탄산수이거나 아니면은 묽은 숭늉. 그러니까 묽은 숭늉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누룽밥 말고요. 누룽지를 갖다 요만큼 해가지고 이만큼 물에다가 끓입니다. 그러면 약간 누룽지 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숭늉 맛이 나는 거죠. 이게 이제 묽은 숭늉입니다. 또 간편하게 하신다고 그 누룽지 차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아닙니다. 누룽지 차는 묽은 숭늉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묽은 숭늉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탄산수나 묽은 숭늉으로 대체하거나 아니면은요, 물을요, 음식 먹을 때마다 마시면은 2리터 이상 마시기 쉽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입한 모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음식을 먹다가 물한컵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커피 마신 다음에 물한 컵. 이건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따로 마시기가 어려운 것이 음식과 함께 또는 이어서 마시는 거는 되게 쉽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루 물 2리터 이상 마시기가 여섯 번째 훈련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훈련 해볼까요? 그게 남은 기력으로 운동하기입니다. 네, 보통 이제 운동을 먼저 하시는데요. 이 닥터 위의 내 몸마음 회복 훈련에서는 운동이 맨 마지막입니다. 사실은 이걸 먼저로 하시는 분들도요, 먼저 해도 며칠 못 하세요. 왜냐면 이게 힘들어서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6단계를 거쳐서 충분히 기력을 갖고 있는 동안은 얼마든지 운동을 할수 있다는 거죠. 운동은요, 사실은 별로 종류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운동은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매일 운동을 하는데요. 밀당으로 하면 됩니다. 밀당. 자, 시작을 해볼까요? 어제 운동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럼 오늘은요, 정말 조금만 하면 됩니다. 보통은 조금 하는 게 아니고 정해놓고 하죠. 내가, 요가 클래스에 간다든지, 아니면 헬스클럽 가서 시작한다든지, 그럼 뭐, 한 시간을 하고 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루 이틀 하다 보면 못하게 돼요. 실제로 해보세요. 그렇게 못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제 하나도 안 했으면 오늘은 가벼운 산책 정도 하세요. 한뭐 100m도 좋습니다. 네, 한뭐 50m도 좋고요. 시작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럼 내일은 다시 오늘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가 기준이 되는 거죠. 오늘은 어제 조금 했으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하는 겁니다. 이게 밀기죠. 밀고 당기기 중에 밀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해봤더니 조금 지나친 것 같아요. 그러면 늘린 거를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전 단계로 하루 전으로 되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며칠 해보는 겁니다. 요 되돌아가는 거를 당기기라 그래요. 이렇게 밀고 당기기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은 매일 운동의 밀당입니다. 이 매일 운동의 밀당은요, 점점 앞으로 갑니다. 결국 운동을 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해놓고 운동을 해보세요. 뭐 일주일에 세 번, 하루 한 번에 30분 이상 이렇게 정해서 해보세요. 그저 많이 하면은 3일. 잘못하면은 3일, 많이 하면은 보름. 정말 한달 하기도요, 정말 어렵습니다. 운동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가급적이면은요, 실내보다는 실외 운동을 하세요. 실내 운동이 편하긴 하죠. 시원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실외 운동이 그게 뭐든 간에 훨씬 좋습니다. 내 몸만 회복 훈련. 바로 시작해 보세요. 며칠만 해도요, 벌써 편안함과 여유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보통 한 2주 정도만 해도요, 충분히 효과를 보시고요. 2주 정도 지나면은요, 원하는 다른 걸 해도 됩니다. 처음 2주 동안은 제가 덜하라 그랬으니까 상당히 덜한 것 같잖아요? 2주만 지나 보세요. 그 덜하기가 더하기가 됩니다. 내 몸만 회복 훈련.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